매년 500명 넘는 모용수가 참여하는 모용계 대표 축제 서울 모용제가 올해로 44회를 맞았습니다. 장래의 벽은 허물어졌고 나이도 계파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춤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운동복을 맞춰 입은 사람들이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백조의 호수에 맞춰 춤을 춥니다. 어린이 백조부터 사춘기 백조, 무용 전공자 백조까지 서울 무용제 네 마리 백조 페스티벌에 참가한 시민들이 직접 찍은 영상으로 누구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품 자격을 없앴습니다. 두 개의 세상 하나의 춤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올해 서울 무용제에서는 발레와 현대 무용, 1세대 무용 거장의 무대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무용계 원로부터 신진 예술가, 민간단체 등 참가자의 나이와 계파도 따지지 않습니다. 네 개 팀이 각자의 창작 작품으로 겨루는 경연 대상은 전석 매진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지금 우리 예술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 무용계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실험적인 무용 작품을 발굴하는 서울 댄스랩에는 안무가 14명이 선정됐는데 이들은 오는 21일과 23일 경연에서 최우수작을 가립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